이건 어쩔 건가? 내 얼굴값이 금값인데 이건 뭘로 갚을 거냐? 그날 내가 멋있었나? 아 맞네. 아 맞아. 그랬어. 저기 수련 씨, 내일은 혹시 시간 어떠세요? 뭐요? 안 탈 거면 내려야 해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어, 고개 창문 쪽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얼굴 가리고 계신 수련 씨, 내일은 어떠세요? 그 아가씨, 저 내일 보냐고 묻자네. 에이, 봐요, 봐. 오케이, 오다방송 4시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운동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다친다네. 딱 병원 자리예요, 여기가. 무슨 전문이에요? 정형외과는 볼 것도 없는데. 성형외과요? 더 좋네. 아, 운동하다 보면은 쌍꺼풀도 하고 싶고 하지. 네, 좋네요. 여기로 할게요. 의사 맞아요? 네. 아니, 너무 시원시원하니까 사기꾼 마냥. 얼굴도 상큼해가지고는. 아 이게 참 제 자랑 같아서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제 별명이 또 선키스트거든요. 이 얼굴에 의사라고 말하면은 잘 믿지도 않아서 뭐 과학고 조기 졸업에 멘사 회원 아우 이런 얘기는 입도 밖은 못 한다니까요. 말은 좀 안 할 때가 낫다. 아저씨! 신화에서 더 내려! 알았어!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씨. 힘 줘, 새끼야. 너 뭐야? 나승이야. 이거 안 나? 나 하라고. 나 얼른 네 응급실 침 발라놨다던 간호원 목숨 이겨 목숨 무시 완전 불려시 완전 불려시 대감집에 시집 한번 가볼라 꼬랑지를 놔줘 니도 알잖아 수련씨 저 물 좀 떠올게 얘네까지 파는 거야 물려 당신 쳤어, 이씨! 아유, 어 죄송해서 어쩌죠? 나 손이 미끄러져가지고. 아, 사는 소리 요치질이 끌어지면, 씨! 이렇게 한 거예요? 그것들이? 그 새끼들이? 존엄이라고는 없는 이미 다 없이 헤어져. 그러니까 돌아가요. 난 분노하게. 더 성실하고 싶거든요. 할게요. 할게요, 망나니. 글 좀 줄게요. 말해봐요. 뭐부터 해줄까요?
어떻게 해줄까요? 그것들 좀 누구부터 죽여줄까요? 유민들의 반란에 합류할 생각이냐?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운데 여기서 도적질하다 잡혀 죽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. 성으로 와. 내가 너는 보호할 수 있다. 내 사람들을 버리고 너한테 가라고? 못 가. 그럼 내가 너한테 갈까? 누이가 애절하게 매달리면 내 목숨 한번 걸어볼게. 이제 와요? 이 표정 잘 알아요. 세상이 잿빛 같고 길고 긴 터널을 걷는 것 같고 누구랑 만나기도 말하기도 싫고 웃게 하고 싶어요. 시안이 통해서라도. 그것뿐이에요. 멋있었나? 아 맞네. 아 맞아. 그랬어. 동은 후배가 기혼이야 미혼이야? 아 그걸 읽으면 어떡해! 왜 뭐래 뭔데? 혹시 청첩장이야? 결혼한대? 누구랑? 이혼하는구나. 재혼한대? 동식아! 아니 우리 동식이 아니에요! 우리 동식이 아니라니까요!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! 청첩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니까요! 아니에요 아버지. 아니라니까요 진짜? 아니 아니라니까 진짜 씨. 나 아니라고. 이거 유연이 아닌데. 뭐? 유연이 손가락에 봉숭아 물 있는데. 야 이동신. 정신 좀 못자고? 미친? 아빠한테 미친? 너 거짓말도 모자라서 아빠를 모른 척해? 가자 일단 밖으로. 왜 야 미친놈이 나 소리 지른다. 왜 이래요? 아우 그쪽은 좀 빠져요 좀. 가자고 일단 밖으로. 네, 저 여기 인턴입니다. 오늘 오프라서. 잠깐만요. 5분 정도 꾹 누르세요. 승유야 아프세요? 아,
믿어봐요. 웬만한 수선집 바느질보다 나아요. 도어록 비번은 3724예요. 나랑 다시 바둑 두자고. 내가 한 수 두면 어느 날인가 찾아온 동훈 후배가 한 수 두고 그럼 난 다녀갔구나 알게 되고 전화 안 받아도 좋고 전화 안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소식 줘요. 그 정도 소식이면 돼요. 그럼 동훈 후배가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든 어명처럼 받들게요. 으쌰. 괜찮아. 어? 하던 대로 해. 넌 쟤랑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? 불쌍해서? 넌 입으로 논 거 아니야? 광주 1구 에이스입니다. 자, 광주 1구의 우승이냐 아니면 대역전극이냐.